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의 문제풀이의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 활용해서 다시 한번더 재정리하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서비스 청사진은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의 과정, 그죠? 하나의 과정들이 그림으로 나타내 준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었죠. 그리고 업무 수행을 할때 어떤 지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자, 맞는 답이네요. 두 번째,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전달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맞죠? 경험과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3번, 고객의 행동은 서비스 구매, 소비, 평가 단계에서 고객이 직접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그죠? 주체가 있었죠? 누가 나왔나요? 고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구매와 소비 평가 단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활동. 맞죠? 전방 종업원의 행동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을 지원하는 내부적 서비스다. 자, 주체가 전방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야 되죠? 후방 종업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원 프로세스가 나오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죠. 그런데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을 지원하는 내부적인 서비스는 전방 종업원의 행동일까요? 아니죠. 전방 종업원은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원하는 내부적 서비스는 뭐예요? 지원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로 분류된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또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명확하게 개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서비스 청사진에서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그어진 수평선은 무엇이냐? 등장인물 떠올려 주셔야죠. 고객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선 종업원. 이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선이 뭐다? 상호작용 선이다. 자, 일선 종업원이 있으면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우리 후방 종업원도 있겠죠.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선이었죠. 그리고 후방 종업원 뒤에는 뭐가 있었죠? 내부 지원 뭐 시스템 이런 게 있었죠. 그 사이에 있는 선이 뭐다? 내부 작용선이었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그어진 수평선은 뭐다? 상호작용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청사진을 만들 때맨 처음 해야 될게 뭐다? 과정을 도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패 가능점
5번 수정이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3번, 4번 중에서 답이 되겠네요. 과정을 도식화시켰으면 그 과정마다의 실패 가능점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청사진 수정이 먼저 갈 수는 없죠. 수익성을 바로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실패 가능점을 확인을 했으면 이 가능점마다의 경과 시간을 명확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 분석을 했으면 청사진을 수정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드백을 제공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세 가지가 바르게 묶인 게 무엇이냐?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행동, 그리고 그것의 영향,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 피드백 방법은 에이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A는 뭐였죠? 액션, 어떤 특정한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해. desired outcome.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어, 직원이. 그러면, 아, 너또왜 지각했어? 너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5분 지각을 했네? 그죠? 5분 늦었네? 어떤 행동이죠. 자, 그랬더니, 우리 미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미팅 준비에 에러가 생겼어.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너가 미팅이 있을 때는, 뭐, 10분 전에는 꼭 와줬으면 좋겠어. 도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사항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올바른 피드백의 순서이자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서비스 수익 체인에서, 수익 체인 다 기억나시죠? 수익 체인에서 가로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유발하더라. 그리고 종업원의 만족은 또뭘 유발하더라.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종업원의 만족도는 땡땡을 유발하고 이것은 곧 종업원의 생산성을 유발하는 것. 그러면 만족도와 생산성 사이에 있는 건 뭐다? 충성도죠. 그죠?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더라. 그러면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리츠칼튼 호텔에서 고도의 개별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독특한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이 나왔어. 게다가 리츠칼튼 호텔이 나왔네? 그럼 우린 뭘 떠올려준다? 고객을 알아봐주는 고객 인지 프로그램으로 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외에 주로 출제되는 게또 이게 있죠. 황금표준. 이건 뭐예요? 리츠칼튼의 신조 또는 뭐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황금표준이었고, 고객 정보를 관리해주는 것은 고객을 알아봐주는 인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서비스 수익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부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종업원은 만족하더라. 연결고리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충성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종업원의 생산성도 높아지더라.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죠. 3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충성도가 상승하면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충성도가 높아지면 수익은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더라. 맞습니다. 종업원의 생산성은 서비스의 가치 창출을 가지고 오더라.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제공하는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라수라만 PZB가 나왔네요. PZB는 뭘 제시했다? 서비스 품질 모형 중에서 서브쿠얼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다섯 개 차원에 속하는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제가 반드시 서브쿠얼과 관련해서 다섯 개 요소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뭐가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성, 맞죠? 그죠? 뒤에부터 볼게요. 유연성? 유연성은 갑자기 왜 나왔나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성을 갖춰야 된다. 그죠? 무형성 아니죠? 그죠? 유형성 없잖아요. 안정성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뢰성 맞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줘야 된다. 유형성 맞고 공감성,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과 안정성 두 개 중에서 몇 번이 대답이 될까요? 바로 확신성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요소는 기억을 해주세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입니다. 자, 9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업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시장을 세분화해서 가장 적합한 특정의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뭐예요? 어떤 시장을 세분화해서 적합한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 시장 선정해서 뭘 해요? 마케팅 활동을 뭐 했다고요? 집중했어요. 그럼 무슨 전략이에요? 집중화 전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원가, 가격과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죠? 시장을 잘게 잘게 쪼개는 게 뭐다? 세분화 전략이었죠. 안 나왔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차별점을 좀 나타내주는 거. 차별화 전략 나왔어요? 안 나왔죠. 대량화, 매스 마케팅, 이런 거안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타겟 고객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은 무엇이냐? 어떤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비차별화 마케팅. 이건 뭐예요? 매스 마케팅이죠. 그럼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시장도 하나고 마케팅 믹스도 하나인데 할 수가 없죠. 자, 2번. 틈새 마케팅. 이거는 뭐예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죠. 자, 이거와는 약간 관련이 없죠. 자,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잘게 잘게 쪼갠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번 세분화 마케팅이 바로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겠네요. 4번 감성 마케팅. 어떤 감성을 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초코파이 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감성 마케팅의 예시로 제가 드려드렸죠. 자, 5번 차별화 마케팅. 어떤 다른 경쟁사와 다른 차별점을 강조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패러독스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서비스 패러독스 뭐였죠? 서비스의 역설. 현재는 서비스를 어디 가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그게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였죠. 자, 그 원인이 뭐냐? 1번, 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될까요? 차별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죠?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표준화되는 거, 패러독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여기 가서도 이 서비스, 저기 가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우리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 어떤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더라. 그래서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되더라. 종업원 확보를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를 주고 확보를 했더니 응대를 잘 못하더라. 그럼 고객 불만이 생기더라.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논리적 구성으로서 하버드 대학의 헬스케과 사서 등이 제창한 게 뭐다? 바로 이분들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서비스 수익 체인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SWOT은 뭐예요? 어떤 기업의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을 하는 거 아니죠. 고객인지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왔죠? 리츠칼튼 호텔에서 나왔죠. 아니죠. 서브큐어 모델은 누가 제창했죠? 아까 풀었죠. PZB가 제창을 했습니다. 토털 서비스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봐주는 거, 토털 서비스였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서비스 품질이 낮은 이유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다음 중 이런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설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번. 비용 절감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렴한 인건비를 주고 역량이 낮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품질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죠? 맞는 말. 서비스업에 대해서 동기 유발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 품질을 높이려면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간에만 내가 머무는 직장, 단기간에만 돈을 버는 직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어렵더라. 품질이 낮아지더라. 표준화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약간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표준화 때문에 품질의 질이 발생이 되지 않죠. 뭐예요? 서비스 자체는 표준화시키기 너무 어렵더라.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는 이만큼 제공을 했으면 고객은 매우 만족할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만족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더라. 나는 좀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더라. 그래서 품질이 낮아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만족 지수의 측정의 필요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경쟁 관련해서 품질 성과를 연구하는 거. 그죠?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좀더 품질 성과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번.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를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당신은 이 기업에 있어서 뭐 매우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항이 들어가죠. 그러면 고객 충성도를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영역들을 또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목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친절성, 뭐 정확성, 뭐 전문성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고객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던 영역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쟁사는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인지 약점인지 또한 분석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사와 경쟁사의 수익성을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다.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은 고객 만족 지수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뭐다? 정량 조사와 하나는 정성 조사로 나뉘었다. 정량 조사는 수치화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메일 조사,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등등등등. 자, 정성 조사는 뭐였죠? 어떤 깊이 있는 질을 평가하는 거였죠. 정량 조사는 양을 평가하는 거였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 있었고, 또 깊이 있는 인뎁스 인터뷰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린 정성조사의 장점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정성조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량조사는 되게 많은 모수가 필요하고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비용도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하루 날을 잡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정량조사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뭐한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정량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하루 동안에 인터뷰를 하는 게더 빨리 되겠죠. 신속성이 있더라. 그리고 다 목적성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정성조사를 시행을 할수 있더라. 맞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더라. 현장성을 띠는 거죠. 근데 유효성이랑은 약간은 거리가 멉니다. 이 정성조사라는 것은 유효성보다는 유연성을 발휘를 할수 있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시간을 변경을 할수 있고 어떤 유연성에 맞춰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장 세분화를 위한 주요 변수 중에서 스타일 분석과 같이 소비자의 행동이나 개성, 삶의 방식 등이 속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이 부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라이프 스타일, 개성, 삶의 방식이 뭐다? 심리 생태적 변수다라는 거. 사회 경제적 변수는 뭐다? 뭐 어떤 사회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급여,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추구 편익의 변수는 뭐였죠? 내가 어떤 옷을 사더라도 추구하는 게다 다르더라. 경제적인 것을 추구를 하느냐, 아니면 실용적인 것을 추구를 하느냐, 아니면 이미지, 패션,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자, 인구 통계적 변수는 뭐였죠?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인구통계적 변수였죠. 충성도는 얼마나 우리 기업에 충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충성도 변수였습니다. 그러면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시장은 이질적인 요구의 집합체가 아니라 뭐예요?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본대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하여 하나의 또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뭐다?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제공하는 건 뭐였어요? 비차별화, 매스 마케팅 전략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차별화 방법 중에서 독특한 취향,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해서 차별화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취향이라든지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 뭐예요? 감성을 좀 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초코파이 정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미지 브랜드죠. 또 보일러, 부모님 생각나는 효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미지를 또 나타내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성 요소 차별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나의 이미지, 성공 이미지를 성공 나타내 주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산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용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서 8가지 범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게 뭐다?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가빈의 서비스 품질 모형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게 어떤 상품과 관련해서 에어컨을 구매를 했을 때 다양하게 8가지 요소에 의해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1번, 서브쿨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죠? 바로 PZB였죠. 그죠? 5개의 요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항은 22개. 그죠? 기억나시죠? 서브펄프는 뭐냐? 이런 품질 모형을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서브펄프 모형입니다. 자, PSQ는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CSI는 뭐예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바로 CSI라고 하죠.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SI죠.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어떤 기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이것을 측정한 지표는 뭐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NPS로 가야죠. NPS는 뭐죠? 순 고객, 순수 고객 추천 지수를 NPS라고 하죠. 그죠? 1번 MOT는 뭐예요?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 그게 바로 MOT였죠.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양칼슨 사장님 기억하셔야 되겠죠. 호그는 뭐예요? 호그. 이거는 할리 데이비슨. 비슨의 하나의 그룹을 바로 호그라고 합니다. 자, CM은 뭐죠?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를 CM이라고 하죠. 그러면 CRM은 뭐예요? Customer Relationship.
이 고객 관계 관리가 아니라 고객 경험 관리, 고객, 이게 고객 관계 관리, CRM인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